61번, 3위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밑면의 가로길이와 세로길이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, 있다. 이 직육미체를 한 모서리의 길이가 n인 정육미체로 조각낼 때, 즉, 이렇게 n 이렇게 조각낸다는 뜻이잖아요, 그죠? 가로 길이도 n, 세로 길이 n, 높이 n. 한 모서리 길이 n인 정육미체의 최대 개수는 이랬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먼저 n제곱 3n, 이거 한번 봅시다, 이거. n제곱 플러스 3n은, n의 길이로 n 플러스 3개. n 플러스 3개 할수 있네. n 크기를. 그죠? 요거를 보게 되면, n 플러스 1을 보게 되면은, n 크기는 한 개밖에 안 되네, 그죠? 요렇게 최대 한 개. 되잖아요, 그죠? 자,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? 분화주 n으로 묶으면은,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2 더하기 1 대하고, n 크기로, 그죠? n 길이로, 그죠? 이렇게 개수를 할수 있네. 이게 개수입니다, 개수. 개수 정답. 개수가 될수 있겠죠. 최대, 그죠?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, 뭐, 남아도는 걸할수 없고, 그죠? 이래 되니까 개수는 1. 그 다음에 요거, n 플러스 3개도 되죠, 그죠? 그 다음에 요거,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2.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, n 플러스 2. 그 다음에 n 플러스 3개 할수 있습니다.